네. 누빗은 AI 산업 현장에서 생기는 다양한 이벤트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뭐 예. 사고라든지 화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그리고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통해서 미리 예측을 하는 그런 모델들을 많이 이제 갖고 있는 모양입니다. 네. 그래서 공장을 운영하시거나 하여튼 산업 현장에 계신 뭐 기업에서는 반드시 한번 누빗은 AI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시는 그러니까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도 써야 돼요. 사실은 우리도 데이터들을 많이 이제 활용해야 되니까. 그렇죠. 지금 네. 흑심 페스티벌이란 분께서 네. 나는 휴가 중인데 네. 왜 이 시간에 일어나 3프로 TV를 보고 있는가. 스스로를 이렇게 한탄하면서 네. 그런데 이게 정말 잘하시는 겁니다. 물론 네. 이제 쉬실 때는 좀 쉬시는 것도 좋습니다만 이 경제 근육이라는 게 잠시 또 놓치면 7시 30분에 일어나 3프로 TV를 켜는 내가 밉다? 아니 뭘 미워하세요. 어차피 보실 거. 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뭐 휴가 중이건 언제건 네, 이건 이렇게 꾸준히 봐두셔야 다음 날 하는 얘기 혹은 뭐 뉴스에서 어떤 무엇이 터지더라도 네. 그걸 이제 이해할 수 있는 힘 그렇죠. 근육이 생기는 겁니다. 네. 자, 오늘도 그런 근육을 키우기 위한 시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주대학교 통일연구소의 정대진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아니 요즘 들어 좀 저희랑 그랬나요? 자주 뵙고 있습니다. 아니 뭐 제 기대보다는 오랜만에. 아니 그나저나 네. 네. 그 우리 저 정프로는 항상 이 대북 관련해서 관심이 많잖아요. 아유, 네. 네. 제가 직접 또 비자발적인 이제 장기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담그고 있고요. 그런데 네. 그분이 요즘 조용한 것 같아요. 잘 안, 뭐 텔레비 잘 안 나오던데. 어떤 아니 김정일 김정은 저 밑동네 밑동네 뉴스가 좀 조용하죠. 예. 네. 저도 그래서 이번 달에 1월 달에 뉴스를 좀 조금 이제 소강국면 네. 쉬고 있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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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아마 김 소장님이 김 프로님이 오랜만에 봤다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 사실 그분이 바빠요. 우리 정대진 교수님을 테레비에서 보는 거죠. 근데 네. 속으로는 굉장히 많이 바쁘고 힘들 텐데 네. 사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뭔가 할 게 없어요. 지금 북한도 그렇고 우리도 네. 그렇고 아, 북한이 뭘 할 게 없어요. 네, 미국도 그렇고 지금은 좀 소강국면일 수밖에 없는 거죠. 서로 이제 팽팽한 긴장 속에서 각자 그걸 어떻게 하는지 좀 네. 보고 있는 상황. 이제 지금 그런 국면이 좀 펼쳐지고 있습니다. 신년 기자회견인가에서 신년 기자회견이었죠. 그때는 대북 문제 여전히 또 뭔가 역할을 좀 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 할 게 별로 없습니까, 우리? 우리는 의지는 충만하죠. 근데 어제도 네. 보니까 해리스 오늘 신문에도 보니까 해리스 저 주한 미 대사가 네. 야, 한국 정부 니네 뭐 좀 하려 그러면 우리한테 얘기 좀 하고 해야지 뭐 이런 일종의 경고성 아, 그래요? 그럼 우리 왜냐면 대통령이 지금 저거 하려 그러잖아요. 야 미국하고 저 북한이 교착 상태에 너무 오래 빠져 있으니까 네. 다시 우리가 좀 뭐 좀 치고 나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거든. 그게 네. 이제 세 개거든요. 금강산 네. 거기다가 이제 철도 네. 거기다가 이제 올림픽 공동 입장 네. 이런 건데 네. 이건 사실 제재하고도 조금 결이 다른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사실은 제가 김준영 원장님을 네. 저 국립의원의 김준영 원장님 인터뷰를 했어요. 네네네. 이제 저 연휴 기간에 저 틀 텐데 아 근데 그 정영호 안보실장도 트럼프 대통령하고 깜짝 미팅을 했고 또 강경화 장관도 샌프란시스코에서 어떤 폼페이오하고 회담을 했기 때문에 물론 한미일 같이 했지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양해가 있지 않았겠냐 대통령이 그 정도 얘기하려면 미국 입장에서도 그런데 해리스 이 양반이 좀 그런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조금 네? 약간 조금 삐져나와 약간 있어요 삐딱선이죠. 약간 좀 삐져나와 있는 면이 있어요. 미 정부 전체 기조에서도 약간 그거를 이제 대사가 조금 이렇게 뭐랄까요 자기들끼리 팀 플레이를 좀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역할 분담? 역할 분담에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약간은 좀 그래도 현지에서 조금 제어를 좀 하는 브레이크 같은 역할을 좀 해리스 대사가 좀 하고 있는 거죠. 미국 입장에서 한국 현지에서 네, 그렇죠. 제가 이제 불주먹에 예수님이 딱 섰네. 해리스는 일본 대사지 미국 대사가 아닌 것 같아. 반쪽 일본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네. 네, 반 일본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분이 또 군인 출신이기 때문에 네. 또 약간 좀 강경한 건 좀 있죠. 아무래도 있고 그 지금 외교장관 회담도 좀 하고. 네. 그리고 그림은 그래도 조금 남북 협력에 대해서 해보자라는 쪽으로 조금씩 맞춰져 있는 것 같긴 네. 해요. 그리고 네. 미국이 아무리 뭐 트럼프 대통령이 있고 뭐 아무리 뭐 미국이라고 해도 사실 한미 동맹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를 하면은 미국도 좀
대부분 좀 들어주는 편이거든요. 네네. 그래도 시간이 좀 걸려도 그러니까. 그런 편인데 지금 해리스 대사는 좀 속도 조절을 조금 하는 역할을 아마 좀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아니 근데 그 주한 미 대사가 사실은 지금까지 제 기억이 맞다면 뭐 그렇게까지 안 했어요. 그 언론에 이렇게 부각될 만한 발언 같은 걸 안 하거든. 그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그 차관복급이에요. 또 그 양반이 우리나라 대사는 미국의 장관급이 가거든. 그렇죠. 장관급 이수혁 씨도 그렇고 장관급인데 그것도 좀 밸런스가 안 맞는 거 아니에요? 그 자기는 좀 태평양 사령관은 그래도 좀 지냈기 때문에 그래도 또 한국에 대해서도 이해를 좀 많이 하고 있다고. 네. 어쨌든. 네. 그리고 있기 때문에 조금 특별하다고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뭐 좀 이렇게 경고성 메시지로 읽힐 수 있는 거 외교관들의 발언이 조금 점잖게 얘기를 했어도 그게 분명히 경고성 메시지로 읽힐 수 있거든요. 그게 지금 뭐 지금 본부하고 좀 소통에 뭐가 문제가 있었는지 팀플레이를 하는지는 좀 시간이 지나면서 퍼즐을 맞춰봐야 되겠지만 미국에서는 우려스럽다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 한쪽에서는 좀 하고 있고 그 또 한편에서는 미국 내 약간 이제 그 기류 변화도 조금 감지는 되긴 해요. 그러니까 어떤 변화죠? 그러니까 북한하고 대화를 할 때 한국을 좀 활용하자, 한국의 입지를 좀 넓혀주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조금씩 있어요. 네. 미국 내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조금씩 조금씩 목소리를 조금 내고 있기 시작을 한데 네. 그래서 이제 그 남북 관계에 있어서 좀 여지, 운신의 폭을 좀 주자, 남북 관계 발전에 있어서는. 네. 그런데 이제 미국의 대부분인 그 강경 그 주류 엘리트들은 그리고 남북관계 그렇게 발전하고 해서 비핵화에 또 속도가 안 나고 예. 비핵화가 잘 프로세스 돌아가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하는 우려가 여전히 미국 내에서는 좀 팽배한 의견이긴 맞습니다. 혹시 그 북한 관련된 어떤 뭐 우리의 입장을 미국이 우리를 잘 신뢰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실제로 한미동맹은 좀 그래도 소통이 잘 돼요. 그 동맹이라고 하는 게 언제나 의견이 늘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네네. 그 의견이 다를 때 어떻게 그럼 그걸 잘 이야기를 하는 메커니즘이 있느냐 아니냐가 중요한데 그래도 한미동맹은 뭐 대부분 또 이야기가 좀 소통이 되죠. 문제가 생기면은. 예. 네, 그런 면에서 한미동맹은 그래도 잘 돌아가는 편입니다. 제가 보기엔 잘 돌아가는 편이고 이견 조정이 네. 좀 엎치락뒤치락 해도 계속 그래도 조금씩 조금씩 간격이 좁혀지죠. 결과적으로는 언제나 보면 그런 편이긴 한데 지금은 이제 우리는 한 1년 기다려봤더니 안 되겠다. 북미에 맡겨놨더니 안 되겠다 싶어서 이거를 뭐 금강산 관광 같은 거 개별 관광은 일단 제재 예외 대상이니까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지금 우리는 카드를 던진 거고 여기에 네. 대해서 미국이 그거 되겠냐라고 이제 뭐 조금 우려 반 시작을 해서 지금 간극을 좁혀나가고 있는 과정. 그러니까 간극이 있어서 절대로 못 좁힌다 이제 그런 상황은 아니고 간극이 있는 건 확인이 됐어요. 인식의 간극이 있는 건 확인됐고 이걸 지금 어떻게 좁혀나가느냐라는 소통의 과정. 아니 근데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전통적으로 생각해보면 남북관계라는 거를 미국의 어떤 미국과의 합의나 용인 혹은 묵인 이런 게 없이 한국 정부가 특별히 또 대통령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사실 그게 사실 뭐 당연한 걸 수도 있는데 지금까지 어떤 시스템은 그렇게 흘러왔기 때문에 저희가 이게 추론컨대는 또 연쇄적으로 정의용 안보실장이 그 트럼프 대통령을 백악관에서 만났다는 것도 한참 있다가 오픈이 된 상황이었고 또 말씀드렸지만 폼페이오와 강경화 장관도 회동을 했기 때문에 야 커뮤니케이션은 뭐 충분히 네. 됐을 거다. 그거 자체가 이제 용인이나 묵인 혹은 합의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떤 그런 정도의 네, 분위기가 그렇죠. 만들어졌을 거라고 생각하게 되는 게 합리적인 추론이잖아요. 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왜냐하면 금강산 카드라는 것, 뭐 철도 이런 것들이 사실 한동안 우리 그 언론에서 사라져버렸던 얘기인데 네. 거기다가 이제 작년 연말에 뭐 사실 김정은이 뭐 굉장히 강경한 발언들도 막 하고 있는 상황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한 가지 더 추론하자면 남북 간에도 어떤 라인을 통해서 뭔가 지금 굉장히 소통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면 뜬금없이 우리가 그냥 뜩 던지는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겠냐. 다른 정부하고는 좀 다르니까요. 네. 그런 기대가 있는데 네. 근데 저가 정황을 여러 가지 봤을 때는 네. 북한은 그렇게 제대로 호응을 하고 있지는 않는 것 그래요? 같아요. 우리의 우리가 지금 대통령이 나와서 네.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네. 우리 이제 장관 통일부 장관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공개적으로 네. 그게 사실은 이제 공개 제안에 가까운 거죠. 그러니까 비공개로 뭐 어떤 물밑 채널이 있어가지고 남북 간의 이야기를 하고 있고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지금 보여지진 않거든요. 그랬으면 이제 북한이 지금 어떤 생각을 좀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러 가지 정황상 봤을 때는
이제 긴밀한 물밑 그 대화가 한미만큼 이렇게 남북 간에 지금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네. 보면 개성에 연락사무소 나가 있는데 거기서는 이제 연락한 접촉은 계속 좀 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돼요. 오전 오후 나눠서 네. 통상적으로 계속 연락을 하고 있겠는데 근데 거기서 이제 더 깊은 심도 있는 대화 우리가 지금 기대하고 바라는 것만큼 네. 남북 간의 물밑 접촉이 있는지는 제가 지금 밖에서 본 민간 전문가에서 제가 추론하는 정황 과거랑 비교해 봤을 때는 별로 이렇게 포착되는 건 없는 상당히 양측이 그럼 대면대면 해져 있는 아니, 상황 우리는 잘하려고 지금 하는 거죠. 잘해보자고 하는데 근데 지금 북한이 지금 삐져가지고 1년 넘게 지금 연말에도 뭐 빨리 금강산 빼라고 또 그랬다면서요. 네, 뭐 계속 그냥 그런 얘기를 2월 말까지 시한 또 그러니까 뭐 때. 북한이 뭘 언제까지 뭐 해라 우리한테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북한은 이제 우리는 우리 갈 길 가겠다 이제 그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발길 돌릴 정도의 근본적인 뭐 제한과 변화가 없으면은 우리는 그냥 우리 계속 갈 길 가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제 그게 이제 대통령 신년 기자에게서는 그 북한이 대화의 문을 닫고 있지 않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거죠. 대통령의 이제 인식은 그런 건데 뭘 대화의 문은 뭐 대화하지 않겠다라고 공식적으로 얘기하는 건 없는데 근데 지금 하는 걸 보면은 대화는 안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제 무시를 일단은 좀 하고 그런 조금 자기 갈 길 가고 있는 거죠. 연초에 네. 그 상당히 간담이 서늘한 일이 있었잖아요. 예, 이란에 대한 아, 그렇죠. 그 저 군사행동이 있었단 말이에요. 솔레이마니. 네, 솔레이마니에 대한. 그러면 그 이후에 사실은 조용해졌어요. 북한이 우리가 느낌을 이런 이제 아 그게 1월 첫째 주 초 벽두부터 그랬는데 그 이후에 뉴스플로우에 뭐 작년 연말에는 굉장히 시끄러웠단 말이에요. 네. 뭘 다시 한다, 뭐 쏜다, 뭐 에? 크리스마스 선물이 어쩌고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지. 그런데 올해 들어서 조용하고 사실 이 동선도 잘 안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 영향이 좀 있을까요? 뭐 아무래도 좀 생각은 좀 하긴 하겠죠. 네. 뭐 과거 일설에 따르면은 한 2005년인가요? 그럴 때 평양 상공을 스텔스기가 휘젓고 다녔다라고 하는 그런 설이 솔솔 이제 다시 이게 나오거든요. 베일에 가려졌던 얘기인데 휘젓고. 네, 휘젓고 다녔다라고 하는 설이에요, 설. 네. 그런 설들이 나오고 하는데 그 북한이 모르는 게 아니군요. 미국의 그 힘을 모르는 게 아니고 실제로 솔레이만이 그랬죠. 또 IS 수장도 그렇죠. 그랬죠. 타겟팅해서 바로 네. 그 성사율이 굉장히 높아. 네. 실제로 제거당할 수 있다라고 네. 하는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 가능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쉽게 군사적 도발을 이제 막 강도를 확 높여가지고 네. 미국을 정말 미국이 정말 그 뭐야 그 힘을 사용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까지 할 수밖에 없는 예, 그런 상황까지는 몰고 가지는 않고 있는 거죠. 네. 그럼 조용히 하고 있고 북한이 좀 중요한 건 뭐냐면은 연말에 뭐 노동당 그 전원 중앙위 전원회의를 했는데 네. 그게 우리는 이게 밖에서 북한을 보니까 북한의 대외 메시지가 뭔지 막 중요하게 막 이게 핀셋으로 뽑아서 막 보려고 하잖아요. 네. 사실 보면 거의 다 대내 메시지예요. 그 대남이건 대미건 뭐 특별히 지금 신경 쓸 겨를이 없고 안에서 어쨌든 2020년이 북한 그 경제발전 전략 5개년 계획의 마지막 해인데 올해 뭔가 성과를 내야 되거든요. 그렇게 어렵습니까 현재? 지금 많이 좀 어려운 게 원했던 목표치만큼 지금 안 된 상황. 중대 변수가 어쨌든 북미 합의가 깨졌기 때문에 2019년도에 하노이에서 그 제재 완화를 어쨌든 일부 얻어내서 거기서 뭐 어떤 돈도 들어오고 물자도 들어오게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데. 네. 그게 안 된 거죠. 중요한 공급원이 빠졌기 때문에 굉장히 큰 일이에요. 북한한테는 큰 타격이기 때문에 올해 성과가 안 나면은 정권에도 타격이 있는 상황인데 그걸 성과를 내기 위해서 어쨌든 지금 뭐 노력을 하고 있는 건데 이제 안타깝게도 북한이 이제 뭐 자체적으로 뭔가 그 자원이 풍부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정신을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는 그냥 그런 형국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네. 답답하겠어요. 지난해 있었던 하노이 회담이라는 게 김정은한테는 엄청 충격이 타격이라는 거죠. 그 기차 타고 그 오랫동안 가가지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와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 이후에 사실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야 이거 미국 못 믿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뭔가 하러 간 거죠. 확실히. 그렇죠. 확실히 된다고 믿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66시간이나 전 세계 이제 막 홍보하면서 기차를 맞아요. 타고 가면서 이제. 가서 팡파레를 울리면서 이제 다시 돌아오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영변 정도를 좀 내주고 그 제재의 전면적인 완화, 실질적인 제재 완화를 영변 정도가 아니라 그때는 사실 영변이라는 부분도 굉장히 큰 거였죠. 아, 그렇죠. 영변 정도가 아니라 영변은 북한에게 어제 오늘 내일이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그것도 전략적 결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 국제사회가 보기에는
그 다른 핵시설들이나 완전한 비핵화가 안 될 것이다라고 이제 보고 있긴 하지만 영변을 내주고 단계적으로 이제 제재 완화가 좀 돼서 그래서 조금이라도 돈과 물자가 들어서 2020년에 뭔가 경제 성장률을 플러스 뭐 10% 이상 이렇게 돌리고 뭐 이제 그런 성과를 내면은 김정은 정권은 유지가 되는 거죠. 이제 그걸 바라고 김정은은 갔던 것인데 그게 이제 모든 게 안 되고 수포로 돌아오고 인생 수모를 당하고 온 거죠. 그래서 막판에도 그런 뭐 해본 거죠. 최선이가 막판에 돌아서 나와서 이게 잡았다는 거 아니에요. 잡아가지고 다시 막 이 정도로 갈급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굉장히 자존심 상한 일이고. 그렇죠. 그래서 뭐 지난 얘기는 그렇고요. 올해 그러면 남북 관계나 또 북미 관계 어떤 양상 왜냐하면 큰 변수가 있잖아요. 대선이라는 변수가 네, 예. 있고 중국은 북한은 말씀하시면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고 또 5개년 계획의 마지막 연도이기 때문에 뭔가 또 김정은 대내적으로 국민들에게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 숙제가 있기 때문에 뭔가 이 교착 상태를 우리 대통령이 얘기했듯이 뭔가 활로를 찾고 싶어하는 양쪽의 입장이 그냥 묵인의 효과로 나온 거 아니냐 이렇게도 보여지는데 어떻게 전개될 거라고 보세요? 상반기까지는 조금 지금의 냉각기가 좀 유지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까지 북한도 어쨌든 자기들이 그 뱉어놓은 말도 있고 있기 때문에 자강력이잖아요. 한마디로 키워드를 하면은 네. 자력 그 부흥 자력 번영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좀 할 건데 상반기까지 봤을 때도 이게 정말 특정한 성과가 안 나왔을 때. 포장은 할 수 있죠. 선전 선동부에서 포장은 하겠죠. 근데 포장을 하는 거 이외에 진짜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만큼의 이제 발전의 그 양상들이 보이지 않을 때는 북한도 조금 대화의 필요성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이고 네. 이제 중요한 가장 중요한 게 어쨌든 트럼프 변수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상반기 좀 지나고 6.12 북미 싱가포르 한 2주년 때나 그리고 이제 7월 8월에 도쿄 올림픽 때 이제 그런 기간에 좀 즈음해서. 북한과 좀 대화를 할 필요성. 그 대화를 할 필요성은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 머릿속에는 재선밖에 없으니까 탄핵 국면 넘기고 재선 국면 갔을 때 7, 8월경에 이제 민주당 후보가 결정이 될 때잖아요. 그때가 전당대회하고 거기에 이제 고춧가루를 좀 뿌려야 되잖아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랬을 때 그 이슈를 잠재우기 위해서 이제 북미 간에 뭐 합의가 필요하다. 뭐 북미 정상회담이라도 좀 한다라고 하는 거를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결심을 하면은 그때는 또 대화 국면이 또 다시 열리겠죠. 근데 그때까지는 우리는 북한의 자강력이라고 하는 것을 내세우면서 북한이 그 제갈길을 가고 있을 때 우리한테 필요한 건 제가 보기엔 내구력을 기르는 거예요. 내구력이 뭐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상황을 견디는 거죠. 이렇게 남남 사이에서 여론 갈등이 있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우리 대화의 문은 열어놓되 근데 북한이 지금 대화의 손을 잡지 않고 계속 대결 국면으로 가면 우리도 대결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보여주면서 어쨌든 우리가 대북 문제에 있어서 좀 일치 단결된 국민 여론을 좀 가지고 내구력을 가지고 쭉 가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이 뭐 하는 거에 따라서 우리가 종속 변수가 되어가지고 우리 안에 여론이 뭐 출렁인다거나 우리가 영향을 받거나 우리 정책이 갑자기 바뀐다거나 이제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대화든 대결이든 다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북에서 보기에는 한국은 언제나 대결적인 자세로 많이 좀 보거든요. 왜냐하면은 한미 동맹이기 때문에. 이제 올 3월달 되면 또 한미 연합 군사 훈련도 있어요. 그래서 훈련도 전혀 안 할 것처럼 하다가 어쨌든 축소해서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미가 훈련 군대가 있는데 훈련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아니 한미 어쨌든 그렇죠. 네. 네. 한미가 이제 훈련 안 할 수도 없고 우리 또 전자권 전환해야 되니까 여러 준비는 또 해야 돼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을 북한이 이제 북한이 너희들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우리도 갈 길을 좀 달리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걸 좀 보여주되 예.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국민 여론이 어쨌든 평화든 대결이든 뭐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걸로 좀 일치단결된 여론으로 좀 내구력을 가지고 좀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꼭 뭐 북한 붕괴를 전제로 한 압박 한쪽으로 쫙 쏠리거나 아니면은 아 우리가 좀 계속 참고 있으면서 무조건적인 뭐 평화 대화만 하자라고 한쪽으로 쏠리거나 이제 그런 게 아니라 어쨌든 우리는 준비된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 계속 노력한다라고 하는 국민 여론을 기르고 내구력을 가지고 쭉 가는 거. 이제 북한의 자강력에 맞서서는 우리 안에서는 그게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견디면은 근데 상반기 지나고 트럼프 대통령의 결심 여하에 따라서 안타깝긴 하죠. 이런 얘기하는 것 자체가 북미 관계 이게 남북 관계가 종속되어 있는 거니까. 예. 뭐 트럼프 대통령이 결심하는 거에 따라서 어쨌든 새롭게 좀 대화 국면도 열릴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혹시 그 끝으로 저 방위비 분담금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지금 열심히 협상을 하고 있죠. 간극을 좀 좁히고 있는 것 같은데요. 뭐 좀 들리는 얘기는 있습니까?
이게 그 하여튼 다섯 배를 올려라 막 이제 그런 거였잖아요. 네. 터무니없이 올려라라고 하는 건데 올리는 방향으로 가는 건 맞긴 맞는데 그 네. 내용을 이제 한미가 조금 이제 그 간극을 좀 좁힌 것 같아요. 뭐냐면 우리 국방 예산을 쓰잖아요, 우리도. 근데 우리 국방 예산에 순수하게 한국군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1년에 국방 예산 증가가 한 8-9% 정도 되죠. 네, 8.2% 한 8% 네, 9% 정도 되는데. 근데 그게 상당 부분이 우리 전력 증강, 미국으로부터 무기를 무기 사업인데 네. 쓰죠. 그리고 또 한미 동맹 체제이기 때문에 예. 한미 연합 군사 체제를 운영하는데 상당 부분이 또 들어가요. 예. 이제 그거를 이제 방위비 분담금에 포함되는 걸로 만약에 개념에 포섭되는 걸로 합의를 하면은 충분히 그것도 방위비 분담금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는 걸로 이제 해석이 될 수가 있거든요. 아 근데 이제 예. 미국은 그런 거 아니에요. 그 방위비 분담 니네가 낸 거 우리가 다 한국에 환원하지 않냐 인건비로 하고 또 뭐 여기서 미군 군속들이나 이런 다 쓰고 그렇죠. 뭐 그렇게 직접 고용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으니까 네. 미군 그 논리고 근데 미군 그 논리인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약간 좀 변화가 감지되는 게 네. 우리가 내는 그 무기 사오는 비용 네. 그리고 한미 연합훈련할 때 내는 비용들 이런 것들도 방위비 분담금 개념으로 좀 포섭을 하자라는 쪽으로 지금 가닥이 좀 잡혀 있는 걸로 좀 보여요. 봤을 때는 지금 협의하고 있는 거 보면은. 그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이게 산정 방식의 문제죠. 산정 방식의 문제로 이제 좀 보면은 이제 방위비 분담금도 좀 올라간 걸로 이제 해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로 방위비 분담금으로 퉁치자라는 걸로 만약 얘기가 되면은 예, 그러면 이제 한미 간의 방위비 분담금 문제도 뭐 우리가 얘기했던 그 합리적 수준이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이게 포장이 좀 돼서 네. 결론은 좀 어쨌든 좀 조만간 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결국 미국 로키드 마트만 좋은 일 시키는 거군요. 뭐 어쨌든 미국으로 좀 돈이 많이 흘러가는 거긴 하죠. 언제쯤이에요? 결론 나는 게? 결론에 이제 2-3월 달에는 좀 나야 되거든요. 근데 네. 안 하고 좀 버틸 수는 있긴 해요. 그러니까 결론 난 다음에 다시 돈을 또 주면 되니까. 급할 건 없죠. 우리 입장에서 급할 건 없어요. 네. 오히려 미국이 급한 거지. 결론 안 나면 그 상태에서 유지죠. 그냥 유지되고 8.2% 올라간 거를 좀 죽인 자동으로 올라가게 돼 있긴 하거든요. 예. 네. 그럼 1조 한 300억 조금 1조 한 조금 한 800억인가 더 내야 돼요. 800억 하면 1조 1000억대로 이제 들어가는 건데 네네. 그렇게 또 주고 그리고 또 협상되면 되는 대로 또 소급해서 또 적용하고. 근데 소급에 적용한다 하더라도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국방 예산에서 뭐 무기 사고나 그런 것들을 방위비 분담금으로 환산하는 걸로 합의가 되면은 뭐 특별하게 따로 더 돈을 더 지출하는 거 없이 이 개념만 포섭하는 걸로 하거나 뭐 이제 그런 방식도 가능한 것이죠. 아 같은 돈인데 그냥 선을 여기다 긋느냐 항목을 이렇게 바꾸는 서류상의 장부의 항목을 이렇게 바꾸는 방식도 가능하다. 이제 그 선에서 아마 한미가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중요한 게 방위비 분담금이 올랐다라고 이제 유권자들 앞에서 얘기하는 거. 그게 중요한 거다. 네. 이번에 미중 합의한 것처럼. 네, 항목이 옮겨와서 이렇게 돈은 변화가 없는데 항목을 옮겨서 한국이 이걸 방위비 분담금으로 인정해서 하여튼 기여를 좀 하고 옛날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대던 돈인데 한국도 지금 이렇게 돈을 더 내기로 했다라고 얘기하는 게 트럼프 대통령은 가장 중요한 상황인 것이죠. 네. 네. 모든 게 대선에 딱 포인트가 맞춰져 있군요. 뭐 알고 있는 내용이긴 합니다만 매번 느낍니다. 예. 하여튼 뭐 중요하겠죠 본인 입장에서. 하여 공부 잘하는 애들이 보면 저 국영수만 드립하고 그러잖아. 뭐. 아 네? 집중하는군요. 예, 대선에 집중. 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북한과 미국 간의 관계라든지 또 우리와 북한과의 관계 또 우리와 미국과의 관계 이렇게 대충 한 세 포인트 정도를 저희가 살펴본 것 같은데요.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우리 채팅창에서도 다양한 의견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가능하면 저희는 뭐 어떤 의견이든 뭐 자유롭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좋은데 또 좀 지나친 감정적인 뭐 이런 단어들이 있으면 또 보시기 불편할 수도 있어서 그런 건 이제 채팅창에서 좀 약간 가리기도 합니다. 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굳이 이런 그 이 채팅창 이런 끌 수도 있거니와 팟캐스트 들으시면 편해요. 아니 채팅이 없으니까 채팅 많이 없으니까 아니, 또. 다른 일 하시면서 특히 운전 중에는 꼭 팟캐스트로 들어주세요. 왜냐면 그 가다가 이렇게 또 사고 나시고 그러시죠. 네. 네. 자 오늘 이렇게 우리를 둘러싼 환경 한번 쭉 이야기를 해봤고요. 네. 도움 말씀 주신 분은요 아주대 통일연구소의 정대진 교수님이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